네, 반쪽만 순대를 많이 주고. 생각난다. 아니 또 딴 애가 또 와서 찍는다서 나 귀찮아. 그래서 해주기도 귀찮고 그래서. 옆에 이 문은 나올 거야. 그래서 늦잠이 들어가고 비가 많이 와서 잠이 못 잤는데 현우가 온 거야. 가지고 내려들어. 얘는 새벽같이 와서 지키고 있으니 난 그것도 몰랐어. 나오기 싫은데. 응, 잘 나가면 자네는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이번에 순대 갖다 놨던데? 어, 아니
갈게 저기. 물건은 저렇게 와 있는데. 너 뭐 먹어? 섞어 먹어? 네. 내장 먹어? 간 먹어? 섞어주세요. 간 섞어줄게. 내장 그런 것도 찍어야 돼. 참 힘들다. 이거 내장 간도 찍어야 되고 허파도 찍어야 되고. 알았지? 네. 그래가지고. 이 허파도 찍고. 내가 그걸 경비들이 그러는구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정신 지네들이 잘못하고 있어. 아니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왜 그려. 아이고 진짜. 언제 저기 미자실란이라고 언제 그랬어. 윤미자실란이라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야. 아이고. 그렇게 놓고 멍구면 있어. 네가 이거 찍으면 찍어서. 이거는 이제 국물 먹고 이렇게 놓고. 저 위에서 또 굉장해구만 또 그럼. 그거 얼마나 조조가. 그거는 아닌데 여기는. 한 사람을 그냥 해주도 않는데 우리는 해주도 않는데 지우내라고 그렇게 몇 번 거기까지 갔겠네 제 아내한테도. 응? 말도 안 되네. 볼륨주 하는 데는 몇 군데 하는데 여기 뭐뭐 많이 들어가. 이 통 하루에 100마리 이게.
아니었어. 그렇죠. 세월호 갔어.
닭강정 알아서 했나요? 다 했어요. 닭발만 넣어요. 닭강정도 헛닭이나 꺼내놨지. 안녕하세요. 뒤로 가져갔잖아. 응. 똥집은 집에 있어. 어제 뒤로 간 삼촌한테? 봤어? 두 마리 그럼 누가 먹은 거야? 두 마리 튀겨가서. 이거 이제 됐다. 합사와 5,000원.
요것도 내 손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은 사과해도. 요것도 내 손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은 사과해도. 40년 됐다. 알겠나? 자. 더 올라가. 간장 좀 마시세요. 고맙습니다. 얼굴 안 넘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 분만 나와요.
간장 국물. 네, 맞아요. 국물하고 간장이야. 딴 거 없어. 국수는 내가 보기에는 별반 차이는 없는데. 내는 별반 차이 없어. 다른 사람들하고. 국수랑 간장. 바로, 간장이 바로 이거야, 바로. 육수도 맛있다. 간장이 그 막 이렇게 어디 놓고? 저 놓고. 여 놓고요. 말라. 마타마하고 따뜻한 거 보이노? 날라 받는 거. 산지지? 그렇게 이름 찾아야 돼. 찍는 사람. 검은지장 맛집 들어가. 맛집 도장. 마타마하고 따뜻한 거 보이노? 안 단 거. 당근. 그래, 먹기도 없나 그래. 맛대가 내릴까? 가보셔요. 엄마 날라 받는 거. 산지 진단이.
오고 가르쳐 놓고 가고 오고 말. 꼬박전 하나 꼬볼까? 아, 진짜 장난이네. 응? 몰라, 그거. 세마리 갔네. 네, 매미 먹도 금방 한 거. 아니. 오징어발 4,000원. 예, 예. 전기 꺼졌겠지? 포도에. 포도에 전기 꺼졌겠지? 그럼 눌러야 되지. 이때까지 안 끓었나? 그게 제... 아, 그러면 와. 감사합니다. 이 키브라지 이게 자꾸 몰라서 왔지. 이게 안 되지? 키브라지 벚꽃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Thank you.
아십니까? 볼펜 줄까? 나 봉지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쳐요.
있어요? 있어요. 조그맣게 해줘, 아줌마. 네, 조그맣게 한 거예요, 뭐. 네, 애기들 뜯어먹는 거야.
죽이는 거야? 네. 안 넣고 대답할 거야, 너. 크다니까 숱이 더 넣고 이렇게 넣고 이거 좀 끓여야 되니까 이렇게
좀 이따 오면 튀기게 갔다 와라. 네. 기대 끝이. 나가는 대로 튀겨 돼서. 어디 있잖아, 씨. 나 이렇게 될 건데?
떡볶이로 튀김 좀 주세요. 아니 순대도 먹어. 이모가 좋게 먹고 가. 한 몇 시간 고생했는데 오뎅도 먹고. 아 그래도 야 이거 더 먹을까 야들아. 네? 어이 튀김. 튀김에 나갔다 먹는 거지? 떡볶이? 똑같이죠? 저거? 튀김? 네? 똑같이. 더 힘들 수 없으니까. 형 국가 그런 걸로만 해. 테크 알고 하고 녹다시면 멈춰 있잖아. 네. 비빔국수? 담아서 여 위에다가 얹어놓고. 짜겠다. 얘네는 딱 그 한에 딱 10시에 잡아갖고 나는 당분이 내가 둘이 먼저 가서 차려야지.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분자리 이만한 거냐. 네. 이렇게 놨다가 깊고 됐어. 아, 움직이니까 괜찮아. 움직일 때는 먹어도 돼.
조금만 있다가. 잘해주셔가지고. 난 꼭 여기만 오는데. 열무를 힘들어서. 저 언니 먹을 거예요. 또 야채 썰어줘 그래. 응, 야채. 내장이랑 간이 좀 섞어줘. 내가 밀렸어. 좀 기다리라고. 간이 안 익었어. 나랑 이 곱창 드네. 얘기하라고 지금 영원 이뻐. 이거는 허파. 이거는 간. 이거는 심장 울대. 이거는 이뻐 위. 이거는 일반 곱창이요. 어서 오십시오.
제일 맛있는 수육입니다. 여가 아니고. 아, 친구야. 싸줄게. 순대 안 주고 이거 줄게. 네. 뭐 촬영한다? 네. 맛집 촬영하시죠. 오. 대자리. 그럼 먼저 이모 먼저 줘버려. 또 쓸란게. 어, 따뜻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안녕.
나가서 불러 끌리다가 지금 시켜주는 거 정전 신경을 넣고
수족 가능성은 되게. 그러니까 신경도 보고. 수족 가능성은 희생이 돼. 조금 걸려요. 안 걸릴 수 없어. 걸리면 좋죠. 극단은 다 필요 없고, 차 위치만 정확히. 끌어가 잘 끌어지지 않아. 얼마나 추워. 나 얼음. 대비사 3.7km. 정당에 몰고 대비사 3.7km니까 시간 요금까지 해서 5천원 나오면 맞지. 이게 아니야. 아, 그렇다고. 아, 저는 그걸 도착해봐. 도착해봐야 하나 정도겠지. 카카오티. 한 3-4천원 정도 더 나오고 싶다. 내가 봤을 때. 안돼 안돼 포장 한 그릇 주세요. 예. 포장. 그냥 칼로 잘라야 되는 거야. 칼로 삐지야. 삐져야 되지. 네. 지금 시각은 4시 55분입니다. 돈은 언니 아예 안 받아.
빛이 안 했어. 나도 안 했어. 대신 허야는데. 걔가 1초 사이로 걔 안 박혔대. 알았어. 오는데 차가 그리고 들어간 거야. 안에 이렇게 문으로 있잖아. 손님차가 문 내다봤거나 무덤. 여기 별이 엄마가 그리 협박하라고. 별이 엄마가. 머리 돌에 찍어? 깜짝 아니, 지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갔다며. 그랬다며. 병원 들어가지도 못해.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는 거야? 그렇게 된 거 같아, 연락이. 그런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애가 여기 오지.
응? 희진이 막가시르게 나왔어. 많이 뜨겠지. 어? 똑같다고. 근데 언니 반죽을 전날 해놓고 갈 때가 많아요. 저녁에 끝나고. 여기서 먹고 가요. 따뜻하게. 그런다고 사과 뭐 그렇게 하면 뭐. 사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있으면 일찍도 나오고 또 새벽에도 나올 때도 있고 새벽에 주문하는 데도 있고 많이 앞에 한 잔씩 좀 더 드릴까? 재료 사가서 쓰는 재료도 사는 사람들이 많아. 시체만 먹고 이렇게 좋아하잖아 이거. 그 옷 때문에 꼭 사갔어. 그 할아버지 옷 오늘은 이틀 됐잖아 언니. 오늘 열장 사가는 할아버지. 예, 아이고 수고하세요. 드시고 나서 이따가 해. 급한 거 아니면.
먹지도 않고 뭐라고 한 사람 없어 나는. 물어봐요 이 아저씨. 늦게 오면 먹지도 못하고 가 맨날 그지? 할머니 숫자가 똑같았어. 어머니? 아니요 난 몰라. 내가 세 번째예요. 아, 세 번째 세 번째. 아 저기 걸리는 건 옛날 거고. 그거. 안 걸리는 게 더 많지 우리나 요걸래. 뭐 아침 방송이고 저녁 방송이고 피부에 많이 나와. 부장 원정 아 부장 감사해. 10월 11일 11월. 운동장 밖에서 2m 이상 걸어. 야채 값도 비싼데. 아, 진짜 비싸.
있어요. 네. 사랑 예, 예, 저 놀았어요. 그래, 손님들이 오시가 저 놀다 오이니, 이날 중간에 뭐, 어디는 가요, 어떻게 됐고. 이 오래된 단골 손님은 함부로 노는 걸 알아. 물 빨아먹으라고 일부러 심으네만. 야가 안 보인다.
알아 죽게 기다려. 어서오세요. 염통. 나는 치마에 안 담아준대. 자. 그러니까 또 대구에서 이거 한 개 짓겠다고 잤어.
50만 원 사, 50만 원. 50만 원 국밥이 아니라 45만 원, 50만 원. 예, 예. 영양제 갖고 있어? 중국도 사. 없어요? 한 사람한테 50만 원만 여기. 한 사람한테 50만 원, 이게 45만 원씩 갖고 와, 50만 원. 그러니까. 신랑도 따로 다녀요. 예, 예, 예. 가봐요, 예. 밥 먹고 나올 거예요? 여기서 드실 거예요? 여기서 먹어. 냈다가 이 맛있다. 이 장 주는 데는 경상도 보니까 경. 찌는 방식. 요거는 목풀대, 심장. 요거는 이제 심장이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드는 순대고요. 직접 만드는 거로요. 8,000원. 고기 다 섞어가. 간하고 쓴다구만.
이미 간 좋다. 이미 된장 많이 이을까? 아니요. 세 개? 네. 소금은 두 개? 오늘 간식은 오늘 건 진짜 고소하니 맛있지. 소금만 말고 된장만. 된장만 세 개. 예. 오천 원. 예. 그러니까 매워, 그렇지. 매워. 이거를 가져가야 찹쌀 순대는 가져가면. 애들하고 다 같이 먹을 수가 있죠. 매운 거는 가져가면 애기들이 못 먹으니까. 그건 이제 어른들, 남자분들. 맵딩겨, 아자. 내 오는 손님만 팔아도 내가 못 파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자, 이건 매운 거. 그래도 이래서 자꾸 하려고 했지, 회사에. 요거만 줄까? 요거만? 응. 요거는 매운 거. 네, 요거는 안 매운 거. 요거는 간. 아이고, 우리 아들님이 생각했어. 우리 아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가. 심장이 나? 응. 심장 요거는 고기 같아. 요거는 밥도. 요거는 밥도. 요거는 심장. 요거를 같이 먹어, 이제. 저기 딱 번호 치러. 치가 보면 준비는 맛이 없거든. 어떤 거야? 이거? 네. 야, 이건 인기가 짱이시다. 짱이지요? 예. 야, 누나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이제 저기 있어. 5층인가? 5층. 많지요? 어휴. 제일 맛있다고 소문난 나 삶이 집에서. 내 집에 가 어제 성전 하는데 올려요?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그럼 사람 많은겨? 네. 그럼 된장 세나 줄게요. 네. 조금 두게. 여럿이 잡수려고 먹겠네. 봉다리 갑자기요? 5,000원이요. 골고루 섞어드려. 섞어달래. 누가 줄까? 여기 있어요, 저희가. 응? 이름도 섞어달래. 앉으세요. 이쪽, 그쪽으로 좀 마시라고 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1인분에 5,000원이에요. 2인분이요? 2인분이요, 섞어서? 네네네. 서울은 서울이야.
못 본다니까. 지금 하나 못 된다고. 나도. 아들님이가 뭐 그러는 거야? 시켰지. 어차피 이제 나와야지. 사람도 없지. 가능한 아줌마 있었는데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소파 빼고 2인분. 고맙습니다. 다음엔 나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져가시죠. 섞어서 드려요. 반반 드세요. 감사합니다. 돌려주세요. 여기 가서 먹었어요. 갈게 한번 먹어. 너무 먹었나? 어디 가서? 여기에요. 저기 붙인 게 먹는. 못 먹게 할 텐데. 이제 갔어. 아니랑 또 뭐. 아니, 그냥 먹어요. 거기서 먹고 있는데. 어, 좋아요. 그러면 접시는 안 돼요. 걷어줘요. 접시 방금. 그동안 계속 나와서 항상 하셨나 보네. 아유, 그냥 가져가시라 그래. 평일인데 뭘 못 먹게 해. 주말에. 아니, 접시 안 되고. 접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갖다 드리면 되잖아. 아니, 아니야. 말만 그러지. 절대. 그냥 가지가. 그냥 가지가. 갖고 오질 않아. 네. 먹고 나면 이게. 1인분. 아, 똑같은 1인분 팔아가지고 이 값이 안 나와. 그냥 그래요. 여기다 접시하시면 안 돼. 섞어서 1인분. 아니, 가져오질 않는다니까. 네, 나나 필요하지. 아, 이런 집 아무 데나 안 팔아요? 네. 그래, 이게 이런 데서 나 팔지. 가정에서 이게 뭐라고. 아, 중앙시장. 중앙시장까지 가야 돼요? 응. 하도 맛있게 생겨서 저거 먹으면서 이거 사온다 그랬지네. 아, 뭐 원래 무역 맛있는데. 제일 맛있는데. 거기, 예. 네. 돈 드렸어요? 이름 뭐, 이름 뭐. 봉지에다 담아. 네. 네. 먹으면서. 아이고, 한 대만 줘요. 굵은 것도 있고 가느다란 거 있고 사람 취향에 따라서 드려요.
재료는 똑같은 거더라고요. 순대 하나만 주세요. 왕순대요, 왕순대. 왕순대. 간 더 드려요? 이 정도면 네? 되죠? 네. 이 정도면 괜찮아? 네. 그런 거 틀려요. 반갑습니다. 순대가 뭐 같은 순대인 줄 아나? 2,000원어치 요즘 2,000원짜리 순대 없어. 저 앞에도 7,000원이에요. 여기 있어요. 15,000원. 1인분 얼마죠? 5,000원. 너무 맛있어. 드릴까요? 가져갈 거예요. 순대만 이거니까 5,000원씩 그런 거 달라고 그러고 또 미안합니다. 여기 들어야지. 어머 여기 조금 넣지 마세요. 뭐 섞어? 섞어드려요? 응. 그러면 순대만 순대만 아니요. 간하고 오소리 섞어. 다 섞어. 한 대만 여기 드세요. 오소리하고 간 섞어서 섞어서 달라고 해요?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 이게 물이 팍팍 끓어야, 끓어야 면발이 쫀득쫀득하고, 물이 덜 끓는데 여면은, 면발 시리한 게, 남편을 안 줘요. 누구 지금 든 거.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요. 저 안에. 네, 꽃 좀 들어가 앉아요. 예. 그렇게. 어디서 왔어요? 육천. 지는 대 고민을 했대요. 할머니가 품을 장사도 아니라 할머니가 성악 계시 성공했지요. 커닝이라. 그럼 왜? 그래, 라면 하나 물어. 라면 하나 물어. 들어오신 빨리 들어. 라면 하나 먹어. 끓여줄게. 이랬거든. 식사했어요? 네. 지금 먹고 왔습니다. 네. 희한하다 그니까네. 맛있나 보죠. 희한하다 그 미안해. 참말로. 라면 똑같은 거면 내가 뭘 이었나 보다. 똑같은 날 되니까. 알았어. 알았어. 응. 알았어. 알았어. 그날 며칠 있다가 25개 먹는 후배 되면 대고지마 대고지마 대고지마. 아이고 비싸다니. 얼마나 싼 건데 비싸. 애기 한 마리 더 드릴게. 좋아요 개불이. 저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사요. 개불 싱싱하니 좋아. 2만원어치. 2만원어치. 큰 걸로 좀 더 큰 걸로. 네. 네. 큰 거. 어차피 골라 팔고 또 팔아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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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라도 살 거니까. 한 마리 더 줘. 소라도 살 거야. 작을 텐데 물 더 달라고 그래. 소라도 살 거야. 이거냐 지금 새로워라. 그렇게 많이 타는 거는. 무서운 거? 아니 순대. 양이 많이 여기 살 수가 없다고 내가 여기다 힘들었습니다. 이게 막. 그거 비싼 건데. 쓰는 거야 얘는 개로. 대명은 이쪽 집이야. 이것도 안 생각해도 1kg 얼마라고 이거? 뭐? 어? 한 바구니에 1kg 먹는다고? 응. 진짜요? 응. 아. 이거 집에 가서 싸놓은 거 됐어? 그래요. 안 죽었어? 아유 오늘 잡은 거라니까. 야. 야. 2만 원짜리 아시 2만 원짜리. 야.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지금 개불도 3만 원치 샀어. 그건 2kg 될 걸? 응, 건져 나가. 방금 하나 얹어서 2kg 가져가. 이거 한 바구니 더 가져갈게. 몇 kg 가져갈 건데? 두 바구니 갖고. 예? 두 바구니. 두 바구니 2kg? 근데 얘가 잘 안 적 하는데 그래도 그 물을 예쁘네. 저기 저 술값하고 소라값 그 만 원 더 달라 해서 만 원 줬어. 소라값 더 달냐? 저가다고 그렇게 줬으니까 따로 주지 마요. 네. 소라 사셨어? 저 딴 사람 해. 또 거기는 또 딴. 소라가 13,000원이야 원래 치아가. 예쁜 애쓰기? 애쓰기가 누구야? 나요. 어디 봐봐 얼굴을 봐야 쓰겠네. 예뻐서 예쁜 애쓰기라고 뭐 했냐고. 그냥 길거리에서 가면 온 사람들한테 다 그러더래. 저기 아줌마가 왔어. 그렇게 아줌마가 어디가? 가려고? 줄게요. 네. 가요. 네. 그래서 내가 간판이 예쁜 애식이지. 예뻐서 예쁜 애식이라고 그래. 그렇지, 그렇지. 간판이지. 응. 그. 근데 그걸 저기 아줌마한테 그래서 아줌마가 배꼽을 잡고 여기로 온 거야. 아니, 어디가 예쁘다고. 근데도 예쁘지도 않은데 예쁜 애식이라고 줬다고. 그랬다고. 막 거기서 송보드래. 그래. 응. 그냥 간판이 그러니까. 아. 내 이름이 애숙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걸 방송을 하고 다니면 어쩌자고. 개불을 잘 팔리게끔 해주더라고. 가부지만 왜 이렇게 비싸? 가부지만 맛있으니까. 아이, 그냥 별. 가부지만 맛있어. 여기는 카드는 안 되죠? 계좌 있죠.
카드는 안 되고? 응. 전체가 안 돼, 카드. 계좌 있지? 네. 계좌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젊은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좀 돈이 없어. 그 접시를 두 접시 하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갖고 저 갖고 갈 거니까 오른쪽 뭐 주셔야 되는지. 다른 걸 좀 보태야 되는데. 쿠라는 여기서 할게요. 네. 그럼 뭐 고거를 우선 좀 풀어 주세요. 풀어서 두 접시 해 주시고. 네. 쿠라는 여기서 더 대상하고 더 맛있어. 다가오셔. 옆집에 있잖아. 예. 키로에 2만원 사시라고. 어디 갔어?
수고하세요. 네. 굉장히 바쁘시네. 사진 못 찍으면. 바빠야 살죠? 살잖아. 무슨 뭐 코로나 시대 뭐 되는 거 있습니까? 그럼요. 열심히 살아요. 원래 뭐 딴 데 가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쉬는 시간이라고 안 되는데 지금. 아니 그냥 이런 거라도 하나 먹고 그냥 깨우는 거예요. 저는 1000원밖에 안 받은 이런 거라도가 아니죠. 네. 설탕 케첩 뭐 넣어드릴까? 저요? 네. 설탕이요? 드릴까요? 케첩 설탕이요? 고개만 뻣뻣하시면 어떡하나? 딱히 싫은데다. 그런데 같이 넣으시네. 여기다 넣으십시오. 넣었어요? 네. 전 얼마 넣는데요? 2천만 원이야. 아, 어, 커피율 같은 건 없죠? 네? 우유 그냥. 어, 커피는 지금 떨어졌고, 초코하고 하얀 거. 아, 하얀 거 하나 주세요. 아, 2천 원 넣어요? 예. 하얀 것도 달랑달랑하네. 여기 2천 원 넣었어요? 예. 뭐 넣어줄까, 양념? 아, 케첩이랑 설탕 같이 넣어주세요. 아, 그만 좀 쳐. 어서 좀 이렇게 이제.
그래. 공정자 뭐 넣어주나? 양념 설탕 빼고 다 넣어주세요. 네. 없나? 에 없어요. 에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없네요. 천 원짜리인 게 천 원짜리 줘야지. 에이. 나쁘다 나빠. 친구 많이 데리고 와. 형님이가 천 원씩밖에 안 받잖아. 알겠습니다. 이제 와서 이걸 내야 이따 걸어. 맛있게 먹고.